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월요일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총회 설립 60주년을 맞아 오늘 한신대학교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교단의 정체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새 역사 60주년 선언서를 통해서 신앙적 지성으로 사회와 소통을 하고 사회 구원과 참 평화를 이뤄나가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1953년 제38회 총회에서 성경 무오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조선신학교 김재준 교수의 목사직을 파직하기에 이릅니다. 이 같은 총회 결정에 반발한 목회자들은 별도의 총회, 이른바 후원총회를 열어 교단 결정의 불법성을 고발하고 신앙 양심의 자유를 선언하면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후 기장총회는 1970년대 민주화와 인권운동, 빈민선교에 활발히 나섰습니다. 또 1980년대 통일운동과 민중신학을 발전시키며 기장총회는 인간성 회복과 교회의 사회참여라는 김재준 목사의 선교 방향을 지금껏 이어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새 역사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장총회는 한신대 예배당에서 새 역사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교단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문동환 한신대 명예교수는 설교를 통해 진리 수호를 위한 교단의 새 출발과 군사독재에 대한 교단의 저항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로의 탈출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가난과 빈곤의 사회 약자를 위한 또 한 번의 탈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빈부 격차가 심해져서 미층이 점점 더 많아진답니다. 아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구해야 됩니다. 교단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60주년 선언서도 발표됐습니다. 기장총회는 신앙적 지성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 구원과 온전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정체성, 바로 기장성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물량주의를 경계하면서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기장성을 되새기면서 지난날 우리의 인권운동, 민중운동, 여성운동, 통일운동, 환경운동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갈 것이다. 60년 전 교단의 처음 정신을 되새긴 기장총회. 100년의 새 역사를 향해 기장성을 확산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